안녕하세요, 신우시라입니다. 이번 영상에서는 이렇게 타이형 스카프인데요, 이런 스카프 활용하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 이 타이형 스카프는 얇기 때문에 간단하기에도 예뻐요. 굳이 화려하게 하지 않아도. 가장 쉽게 하는 방법은 굳이 매듭을 묶지 않고요, 이렇게만 한 번만 묶어주셔도 괜찮아요. 이 타이형 스카프 자체가 이미 멋스럽기 때문에 이렇게 하셔도 예쁘고요. 네, 여기가 가만히 있지 않고 풀릴 경우를 생각해서 한 번만 묶어볼게요. 밑에 건 그냥 두시고요. 위에 있는 거를 밑에 걸 돌려서 이렇게 묶으세요. 또 다른 방법으로 묶어볼까요? 기장을 한쪽을 좀 길게 해서요, 이번에도 중간쯤에서 묶을게요. 요 끝에 요만큼만 나오게 빼주세요. 그래서 이 두 개를 다 요 고리에 끼워주세요. 또 다른 방법을 해볼까요? 이번에는 넥타이 매는 형식을 해볼게요. 한쪽이 좀 길게 해서요, 짧은 쪽을 옆으로 한 바퀴 돌려주세요. 이렇게 옆으로까지 돌려와서 이 긴 쪽을 다시 위쪽으로 해서 빼야 되겠죠? 그래서 여기 공간에 끼워주세요. 기장은 굳이 갖게 안 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게 해도 예뻐요. 또 다른 방법으로 해볼까요? 이번에는 리본을 묶을 건데요. 이 스카프가 앞뒤가 색상이 달라요. 그럴 때 그냥 리본을 묶으면 이 뒷면이 한쪽이 나오게 돼요, 리본에. 그렇지 않게 전체가 다 리본이 앞면이 나오게끔 하는 것도 보여드릴게요. 밑에 거를 먼저 리본으로 이만큼 접으세요. 이쪽 한쪽 편에다 댄 다음에 위에 거를 감싸서 뒤에서 끝까지 빼주세요. 그래야지 리본 뒤집어지지 않게 쉽게 묶는 방법이에요. 그럼 이렇게 반 리본 형태가 됐죠? 이렇게. 그럼 이 부분을 리본을 만들려면 이렇게 뒤집어진 쪽이 안 보이도록 이렇게 똑바로 해서 요 매듭, 요 공간에 끼워주시면 돼요. 리본을 할 거니까 이쪽 반대쪽으로 빼주면 되겠죠? 이쪽에 다 전면만, 앞면만 나오게 이렇게 매듭이 리본이 됐죠? 리본 이렇게 전면이 다 나오게 뒤집어지지 않게 묶는 방법은 제 이전 영상에서도 소개를 했어요. 그 영상을 참고하셔도 됩니다. 이번에는 한 바퀴 돌려서 해볼게요. 이번에는요, 이 끝을 밑에서 빼주세요. 이렇게 이 하나의 밑에서 이렇게 밑에 위에 놓고 반대쪽 거를 여기에다가 끼워주세요. 이렇게도 해보세요. 이 상태에서 한 가지 더 해볼까요? 이 고리에서 한쪽을 빼주세요. 이렇게 고리가 되게 요만큼만 반대쪽 것을 이렇게 끼워 넣어주세요. 대신 이런 거 많이 보셨을 텐데 이 타이형 스카프는 묶지 마시고 그냥 두시는 게 예쁜 것 같아요. 묶지 말고 이렇게 작으니까. 이 상태에서 더 해볼까요? 당겨서 이렇게 한번 빠주세요. 그리고 끝을 위에서 밑으로 해주세요. 밑으로. 그러면 여기, 여기 이렇게 매듭이 보이면서 또
지금까지 타이형 스카프 매는 방법을 소개해드렸는데요. 많은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. 아, 구독과 좋아요 누르는 거 잊지 않으셨죠?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.